안녕하세요. 도라이버 TV 돌리나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모니터가 좀 오래 사용했더니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안 좋아져서 눈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24인치짜리 모델이고 삼성 제품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이 옛날보다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한 19만 9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모니터 산 김에 한번 개봉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판이고요. 설명서. 이건 케이블 고정하는 데 같고, 요건 아답터, 요건 발판. 27인치를 사고 싶었는데 예전에 제가 구매했을 때몇 개월 전보다 한 7, 8만 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약간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아답터들은 이렇게 작고 좀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내구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거에 비해서. 아답터 고장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한번 화면을 켜볼게요. 이렇게 모니터 설치를 완료했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요 삼성 모델 요 아주 괜찮습니다. 요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